가성비 좋은 앰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쿠스틱 앰프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앞에다가 왜 마이크를 두 대를 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어쿠스틱 앰프는 이제 우퍼와 트위터가 따로 있는 모델이라 저희가 오늘은 하나로 좀 퉁치기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따로 이제 여기 이제 우퍼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트위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들려드리려고 연결을 해놨고요. 어쿠스틱 앰프는 오랜만에 하는데, 어쿠스틱 앰프 자체가 뭐 모델이 그냥 일반 일렉 앰프만큼 뭐 다양한 것도 아니고 자주 입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은 앰프 모델들 리뷰를 해드리진 않았었잖아요. 최근에 한 거라고 해봐야 뭐 어쿠스트 모델 한번 쭉 훑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우도로스너. 맞아요. 근데 우도님이 왔다 가신지도 벌써 꽤 오래전 얘기라.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 뭐 어쿠스틱 앰프를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그때그때 잠깐 이제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리뷰를 많이 했죠. 최근에 했던 어쿠스틱도 가격대가 좀 높아요. 이탈리아 하이엔드 어쿠스틱 기타 앰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싼게 1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한 2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싼건 콜트게 있어요. 콜트 어쿠스틱 앰프 AF60이라는 게 32만 원이고 가격이 그건 좀좀 비슷하네.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렌지에서 나온 역시 버스킹용 앰프 크러쉬 어쿠스틱 30이 49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최소한 한80 이상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딱히 비교해서 볼 만한 앰프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만 원대 버스킹용으로 제작된 게 아닌 정규 뭐 레귤러 그냥 놓고 쓰는 앰프 모델로는 뭐 딱히 다른 모델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롭게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브랜드 뉴 엑스. 뉴엑스. 전 아까 막 눅스라고 읽었었는데 나도. 뉴엑스라고 읽는 거더라고요. 이게 뉴스.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요. 뉴 엑스. 뉴 엑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최근에 썬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의 브랜드로 이미 많이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브랜드인데 2006년도부터 이제 설립돼서 오래됐네. 이런저런 내 악기를 만들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앰프, 뭐 이펙터, 전자 드럼, 전자 피아노 막 이런 약간 드럼, 피아노 그런 다 다 하는구나. 하는데 그 이제 뭐 기타를 주력으로 만들거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약간 전기 전자 쪽,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펙터도 기타 멀티 이펙터 같은 거 만들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뭐 일반 스톤박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6만 원에도 상당히 좋은 와, 그런 5만 원, 6만 원이면 진짜 싸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가성비만을 위해서가 아닌 사운드도 꽤 괜찮은 뭐 옛날에 20년 전에 이펙터도 5만 원 하지 않았던 예,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뭐 5만 원은 넘었죠. 뭐 가성비나 그런 걸로 보스 보자면, 살면 12만 원씩 예, 주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그거랑 뭐 비슷한 가성비를 이제 보자면 뭐 베일톤이나 뭐 대야 약간 뭐 같은 동일 선상에다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성비의 브랜드입니다. 자, 뉴엑스 스테이지맨 AC50 소비자가 34만 8천 원, 저렴하죠? 만약에 34만 8천원에 괜찮은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진짜 이 가격대에서는 뭐 거의 뭐 다른 대안 없이 충분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입니다.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면은 블루투스 풋페달이 또 따로 있대요. 별매 상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두 개의 채널이 따로 있어서 뭐 어느 쪽에다가 기타를 꽂고 어느 쪽에다가 마이크를 꽂아도 상관이 없는 둘다 기타 꽂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무선 풋 컨트롤러와 전용 컨트롤 앱이 있어서 확장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어플이 네, 그리고 있구나. 컨트롤 패널을 이제 보면은 두 개의 채널에 각각 개별적으로 EQ, 게인, 코러스, 리버브를 줄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1번 채널은 코러스가 2번에 비해서 조금 간결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러스가 두 가지 스타일의 플레이트 리버브가 탑재되어 있는데 1번 채널에 리버브 값이 1에서 5일 경우에는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리버브, 5 이상일 땐 깊고 풍부한 리버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번 채널에서는 코러스가 1번 채널과 비슷한 빈티지 코러스인데 잔향이 좀더 간결하고, 아, 2번이 좀더 간결하다는 얘기네요. 2번이 좀더 간결하고 진동폭이 작은 내추럴 코러스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약간 기타 전용, 이쪽은 그렇죠. 약간 보컬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리버브가 되겠네. 이쪽이 홀리버브예요. 사실 홀리버브는 아하. 보컬을 좀 더 기타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저걸 할 일은 없고 노래를 부를 일은 없고 나는 그냥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연주를 할 건데 나는 여기 홀리버브를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1번 채널 아니고 2번 채널에다가 그렇죠.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2번 채널에 이거 어차피 멀티 인풋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널별로 약간 다른 스타일의 그런 이펙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리어 패널에는 다양한 단자들, 확장 단자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피커가 1인치 트위터와 6.5인치 우퍼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두 개를 나눠 갖고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그냥 나오는 밸런스 조정하지 않고 그 들어가는 밸런스 그대로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컬러가 있어요. 네. 컬러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뺀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네. 네, 요게 다 중립이에요. 컬러 눌러볼게요. 아, 촥 커지네요. 화사해졌죠. 보통 이 상태로 노크를 쓰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그냥 기본 톤. 네. 이제 메이크업 이거는, 됐죠. 네, 뭔가 약간 그 바디 레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본 톤에서 트랩을 뭐 이런 식으로 톤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EQ 말고 그냥 컬러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 그렇죠.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 해놓고 컬러를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군요. 이렇게 할 것 네. 같아요. 아, 여기서 하이가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 더 그렇죠. 주고. 사운드 좋아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35만 원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코러스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최대량 왕왕왕 이거를 끝까지 한 거랑 네. 그 저기 아예 없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없는 거. 완전 끝까지 간 거 요 정도예요. 네. 코러스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걸리진 않죠. 자, 리버브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플레이트 리버브인데 요게 한 3 정도 이번 한 8 근데 깊어졌죠. 이것도 꽤 크다. 충분히 어우 좋네요. 플레이트 리버브지만 자 그러면 뭐 이제 궁금한데 홀리버브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좀 다르네. 근데 이게 홀리버브나 플레이트 리버브나 최대양으로 해놓으니까 플레이트 리버브도 괜찮아요. 양이 어이, 그렇죠?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어우 많죠. 네, 많아요. 좀 줄여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좋아요. 사운드 좋은데? 사운드 진짜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보컬 해볼게요. 아. 자 여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라리라라라리라라리라리라.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풍성한 느낌이네요. 네. 느낌이. 라리라리라라리라리라. 요렇게 이것도 눌러놓고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라라라라라라라. 자 요렇게 돼서. 아 이게 기본 톤. 그렇죠. 이게 홀리버브 풀로 땡긴 사운드. 짜짜짜. 자 뭔가 하나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달려? 달릴까요? 달려요. 귓가에 흘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 듯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오, 이 정도면 좋은데? 버스킹 갈 때 너무 충분하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네. 아니 이게 뭐 충격도. 30만 원대 이 정도면. 지금 그 마스터 5까지도 안 올린 거예요. 마스터 지금 3인데 이러면 뭐 요새 뭐 누가 버스킹을 하겠냐만. 그렇지. 이 시국에 뭐 이 시국에 버시국은 아니니까. 네. 이 시기에 좀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버스킹용으로도 충분하고 어디 그냥 소규모 그냥 조그만 뭐 어떤 뭐 아주 작은 실내 공간에서 간단한 공연을 네.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예, 스트럼을 보여드렸으니까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 어떤지 어때요? 아니 저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진짜 괜찮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AR이랑 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급이 아니, 그럼... 너무 안 맞아서 여섯 배 네, 차이가 그게... 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거의 여섯 배 여섯 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섯 배 쫙 깔아놓고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저렴한 가격에 뭐 우퍼이 트위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투 채널에 뭐 공간계도 상당히 괜찮고요. 물론 뭐 코러스가 뭐 강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이거 리턴 샌드도 있고 억수도 네,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후면부에 여러 가지 확장성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성비 좋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격대에는 뭐 거의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이거 억수 좋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억수. 뭘 소리가 난다 정도겠지? 한번 왜냐면 나 폰 어디 있어? 있군. 왜냐면 억수에 저게 없어요. 볼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로 직접 조절해야 되는 건 것 같은데. 거기 볼륨을 아예 끝까지 낮춰놓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꼽아줄게. 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마스터를 올리고 게인 양쪽의 게인을 조절해가면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큰데? 어이 누가 찬 거야? 너무 잘 쳤는데? 네, 제가 쳤습니다. 어우 잘 치네. 오늘은 왠지 이게 민경이 목소리야.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사운드도 옥수도 들어봤고요. 자 어쨌든 가격대에 비해서 정말 좋은 네, 그런 뭐 정말 정도는... 좋은 수준이 아닌 진짜 가성비로는 뭐 최근에 아니,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만약에 가격이 좋은... 한 60, 70 정도 됐으면 아 이 정도는 남아줘야죠 했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5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뭐 최근에 했었던 앰프 중에선 가성비는 최고다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앰프는 이제 그 스쿼드를 하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디자인이랑 그렇죠. 편의성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기타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오늘은 스쿼드는 일단은 모르겠고 한 줄평부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대 이 정도 사운드를 내는 저기 앰프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10점 만점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9점까지도 제가 주지 않았을까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네, 그런 겁니다. 한 줄평 드리자면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딱 그런 느낌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저는 한 채널에 이 가격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35만원 35만원에서 70만원이었어도 그럴 수 인정할 있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할 만큼 자 그래서 이게 스쿼드로 만약에 뭐 환산을 굳이 해본다면은 저는 아마 가성비에 거의 뭐 한 18, 19 막 이렇게 줬을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편의성도 뭐 다른 이제 뭐 앰프랑 비교해서 상대적인 편의성이겠지만 뭐 15, 16은 나왔을 것 같고 디자인도 저는 한 18쯤 나오지 않았을까. 아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잡는 거 왜 그 까만색으로 된 게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가죽으로 돼 있어서 맞아요.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뭐 어떤 뭐 유려한 약간 곡선미라든가 네. 그리고 이런 원목의 느낌
이런 것들이 30만 원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맞아요. 잘 나온 디자인. 그러니까 절대 싸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디자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만 원대에 아주 훌륭한 앰프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그 눅스의 또 다른 뉴엑스의 눅스 뉴엑스 자꾸 눅스로 읽혀 뉴엑스의 또 좋은 가성비 좋은 악기들 계속해서 어탐에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